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한 요즘, 그리고 올해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 거라는 말에 미리 여름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가올 무더운 여름을 생각하니 아, 어떻게 입지 옷? 주구장창 반팔 찢었지만 입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가성비 반팔 니트 추천을 기획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데이의 썸머 실크 코튼 니트입니다. 얇은 면백 원사를 사용해서 부드럽지만 매트한 편이라서 니트 입문자분들도 니트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리고 더워질 날씨에도 너무 덥지 않은 선에서 입기 좋은 원단감입니다. 얇은 두께감이라서 티셔츠 대용으로도 추천드리지만 찌뚝찌찌 비침 조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기리즘 혹은 니플 배지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이지만 되게 깔끔 단정한 스타일이에요. 소매 쪽 립도 살짝 조여주고 밑단 쪽 립이 좀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너입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리 길어 보이지 않나, 저는 이 너입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해요. 컬러웨이가 20가지나 나와서 여기에 니들이 원하는 컬러 하나쯤은 있겠지. 그중 저는 여름 시즌 좀 화사하지만 분해나는 느낌을 줄 때 활용하시기 좋을 아이보리 컬러감과 이 블루 컬러가 좀 묵직한 톤 다운된 블루라서 좀 고급스럽게 옷 입을 때 좋을 컬러라 추천드려볼게요. 여름의 국룰 조합, 청바지에 흰티. 하지만 이때 흰 티셔츠 대신 반팔 니트를 활용해주신다면 조금 더 분해나고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름에도 결혼식이나 조금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소개팅. 그런 자리에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 컬러가 뭔가 톤 다운되면서 차분하면서 매력 어필하기 좋은 컬러. 저희 모델들 스펙과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아레의 ST 라운드 쿨 니트입니다. 네온 폴리온방으로 까슬거림 없이 부드럽고 쫀쫀한 원단감에 살에 닿는 느낌도 시원해서 니트 입문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코튼 백 니트가 좀 매트한 편이라서 내 취향이 안 맞는다 하신다면 레이온이 함유된 원단을 찾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좀 더 찰랑 이런 느낌?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찌뚝찌찌 비치면 셀프 케어 부탁드리지만 굵직하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선 분산이 좀 되더라고요. 붉은 스트라이프가 귀여운 느낌도 주면서 풍성한 실루엣, 좀 벌룬 스타일, 좀 동글동글한 스타일 연출이 돼서 뽀짝하게 연출 가능하십니다. 밑단과 소매 쪽으로 적당한 립처리 돼 있고 이거 너입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누리끼리한 그린 컬러와 시원시원한 블루 네이비 컬러 예쁘네요. 그래서 요 캐주얼하면서도 프레피한 느낌을 주는 굵직한 스트라이프 제품은 치노 팬츠랑 매칭을 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청량미 넘치게 마린 스타일로 백바지 혹은 크림진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스펙과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신의 프리즈 린넨 컬러드 하프 니트입니다. 펜슬 린넨 아크릴 혼방으로 터치감은 매트하면서 찰랑이는 원단감으로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툭튀 엄청나게 예민하진 않지만 요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셀프케어 부탁드려요.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좀 몸에 감기는 스타일 연출이 되는데 밑단 조임은 적당히 들어가줘서 너입 연출 가능하십니다. 요 제품은 버튼식 카라니트 스타일로 캐주얼하게도 혹은 깔끔한 스타일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니트 짜임도 밋밋하지 않게 은은하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주는 요 짜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요 더스티 민트는 차분하게 서머 시즌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감과 여름에도 블랙 하시는 분들 시크하게 블랙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더스티 민트 컬러감은 저는 네이비 치노 팬츠나 뭐 데님에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블랙은 살짝 지적인 느낌 져주시면서 뿔테는 같은 거 써주고 이렇게 가방도 이렇게 노트북도 좀 들고 다니고 아이패드 막 탁 그런 카페 데이트로 카페에 요렇게 앉아있으면은 번호 따러 가야지.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저희 모델의 스펙과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템포 무드의 와플 와이드 칼라 니트여입니다. 코튼 백으로 매트한 터치감에 와플 짜임 자체가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끔 연출돼서 찌비침, 특히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셀프케어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에 풍성한 볼륨감 있는 소매 라인, 요게 또 체형 보완도 좀 되더라고요. 소매 쪽 립은 여유 있대, 밑단은 좀 잘 잡아줘서 너입 연출 가능하시고요. 요 제품도 깔끔한 버튼식 칼라 니트인데 짜임이 와플 짜임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죠. 요런 버튼식 칼라 니트를 입으실 때 좀
약간 뽀짝한 느낌, 연한한 느낌을 내실 때는 버튼을 다 채워서 약간 귀여운 느낌 내주시고, 아니야 나는 이걸 좀 내추럴한 맛에 입고 싶어 하신다면 버튼을 좀 푸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내추럴 베이지 컬러는 노란 게 많이 없어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 주기 좋은 그린 컬러도 추천드릴게요. 그린 컬러감이 뭐랄까 쨍한 채도감이기는 하지만 살짝 톤다운된 느낌이라서 예뻤어요. 그래서 이 팬츠는 뭔가 퍼티그 올리브 컬러감 계열의 면 팬츠와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내추럴하게 예쁠 것 같고요. 혹은 카고 팬츠, 이제 캐주얼한 맛 좀 물씬 나니까 카고 팬츠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의 착용감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더 니트 컴퍼니의 23SS 쿨에버 집업 카라 니트입니다. 레이온 폴리온방으로 찰랑이면서 부들부들 매트한 터치감으로 민감하신 분들도 편하게 착용하시기 좋을 터치감이에요. 얇은 두께감으로 쾌적하게 입긴 좋으시겠지만 공격적이시라면 알아서 셀프케어 부탁드려요. 아니면 좀 심한 분들은 어두운 컬러 쪽으로 좀 가면 괜찮더라고. 적당히 루즈한 핏에 몸에 좀 감기는 스타일이라서 요거 좀 운동하신 분들이 입어주면 너무 좋겠다. 소매 밑단 립처리 적당히 들어가지고요. 밑단 너입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이 제품은 카라 스타일이지만 지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버튼식이 조금 너무 캐주얼했다 하신 분들은 지퍼가 조금 더 깔끔 단정한 맛을 내줍니다. 6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 블루, 이 청량하고 시원한 컬러가 마음에 들었고 분해나고 부드러운, 그리고 운동하신 분들은 좀 밝은 컬러감으로 가주면 더 예뻐. 라이트 베이지 추천드린다고요. 그래서 이 청량미 넘치는 스카이 블루톤은 화이트 진과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바닷가 가서 입으면 데이트룩을 딱이겠고요. 이 라이트 베이지 컬러톤은 데님과 매칭해줘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의 스펙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골라본 다양한 스타일의 반팔 니트들을 가성비 편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코디 제약이 좀 많은 여름에도 좀 분해나는 꾸민 듯한 느낌을 좀 팜팜 중요한 자리, 그럴 때는 니트만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다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전 제품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가격대를 조금 높여서 조금 포인트 디테일이 살아있는 반팔 니트들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